한 책임감을 느꼈었다는 아저씨. 어머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다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커졌고 그래서 아버지 제사라든지 혹시라도 이웃집에 만나서 무슨 거래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 동거래를 한다든지 이게 다 저한테는 궁금했고 그걸 하나하나 안 잊어버리려고 꼭 연필로 끄적거려놨어요. 겪는 건 어제 갔다 오나 돈을 집은 쓰고 오나 연탄 한 장 사가오나 해도 오늘 엄마 친부님씨가 미시 연산 사가 왔다 뭐 석화탄 사가 왔다 뭘 시기들 다 가지. 가족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에서 시작됐다는 아저씨의 기록과 수집의 역사. 때문에 아저씨는 오늘도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기록을 시작한다. 바로 눈 뜨자마자. 아내분 중심에 좀 보충해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멀리 보면 역사의 한 순간. 7시 8분 태변. 아저씨에겐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온 가족이 모이는 아침 식사 시간 모두가 모였으니 아저씨의 손은 점점 더 바빠지는데 이번엔 뭘 적으셨을까? 메뉴를 적으셨어요. 7시 56분. 어쩌소. 뭘 적으셨어요? 아니죠. 에이? 스페셜이 X? 스페셜이 없다고? 특별한 반찬 메뉴 있으면 내가 스페셜 X 특별한 반찬 닭도리탕도 맛있게 해주고 내 좋아하니까 떡볶이 내주겠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걸 다 일일이 그만 주는 대로 더 있어. 아유, 김치도 무너뜨 감사하게 여기셔야지. 그날 오후 함께 길을 나선 부부. 어머니 지금 어디 가세요? 네? 시장. 시장이요? 네.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가세요? 그냥 오늘 따라 날이 돼가지고 보호자니까 가야지. 떨떠름한 아내와 달리 신이 난 아저씨. 왜냐? 시장엔 기록할 것도 너 천지기 때문에. 아, 얼마나 많겠어요. 아 진짜. 이젠 스마트한 기록을 남기느라 아저씨 정신이. 기록은 모두 자기 역사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습관화해서 자기 자신이 되돌아보고 나쁜 것도 좋게 이렇게 승화시키면서 살면 자기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죠. 소중하실 것 같아요.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는 꼼꼼한 기록맨 유명종 씨. 오늘 방송이 아저씨에게 아주 특별한 기록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네, 모든 걸 빠짐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남자. 아, 정말 제가 아는 박소연 씨와는 정말 다른 분이네요. 정반대입니다. 아니, 소연 누나는요, 저를 보면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야, 너 결혼했냐? 결혼식에 왔었어, 결혼식에. 결혼식에 갔었죠? 왜 웃었어?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는 첫사랑한테 받은 편지도 있었잖아요. 아, 현우야, 나도 너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준 편지 가지고 있다. 아유, 정말 아우 머리야. 네. 아저씨께서 처음 기록을 시작하시게 된 게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첫사랑의 연애 편지도 아내분께서 눈 감아주시는 것도 그만큼 남편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간 큰 남편이면 틀림이 없어요. 아까 뭐 특별한 반찬 없음? 네. 저는 그런 말 하면 그 다음날부터 굶어요. 하늘을 관통하는 정체불명이 무언가를 보았다는 제보. 요즘 자주 출몰한다는 곳은 광주광역시. 한참을 달리던 그때. 어? 저건가? 우와, 저 뭐예요? 우와. 새물이 아니에요? 어, 아니네요? 제보 사진 속 그것 발견. 마치 하늘이라도 뚫을 기세인데. 저 하늘에 떠있는 건 대체 뭔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연인가 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연이에요. 연이요? 네. 아하, 당장이라도 하늘을 뚫을 것 같던 그것의 정체는 바로 연이었는데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보기만 해도 숨이 찰 정도. 엄청난데요, 양이? 일렬로 늘어선 연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마치 하늘로 승천하는 용의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아, 저거 위성에도 잡히겠는데요? 그 누구도 시선을 떼지 못한 황홀한 광경. 엄청 길어요. 이게 멋있다. 이거 그런 힘없는 나는 저기 끌려갈 것 같은데 하늘로.
몇 메타라는 건 모르겠네. 끝이 안 보여요. 길어서.